글라스하우스로 사막 보러 왔거든요. 메뉴를 다 시켰어요. 5개 시켰는데 이게 참치고 이게 뭐냐 삼겹살 아니다 돼지고기 볶음이고요. 제일 맛있는 거는 이거예요. 오이. 오이가 맛있고 참치도 괜찮고 얘도 이 소스가 맛있어요. 요거. 근데 편육은 조금 고기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. 어제까지 많이 바빴는데 어제도 야근했거든요. 이렇게 힙한 게 왔어요. 실컷 놀고 갈게요. 비교사진 큰 거 보여요? 엄청 커요. 양양까지 와서 돈가스 먹으러 왔어요. 엄청 유명한 데라서 조조 주러 왔습니다. 이게 맞을 것 같은데. 가스 기다리는 중. 맛 없으면 화낼 거야. 이렇게 아시면은 제가 소금을 살짝 뿌려드렸어요. 네. 촉촉할 때 바로 드시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준비해드린 빈 종지는 카츠 소스 담아서. 생각보다 힘든 여정이 될 것 같은데요. 바로 저기를 갑니다. 임금정 귀엽군. 이거 여기에 사진 찍으러 간다. 허허 예쁘다. 예뻐. 우와. 날씨 좋으니까 진짜 예쁘다. 케이블카 조지로 왔습니다. 양양 오면 꼭 와봐야 하는 곳. 근데 오늘 정말 덥군요. 오. 서약동을 출발하여 목적지인 광금성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. 왼쪽 정면에 우뚝 솟은 바위는 마치 대나무 숲처럼 생겼다고 하여 죽순봉이라 부르며. 장난 아닌데? 오, 좋다. 저 와볼 만한데? 하지마 여기. 하지마. 우와.
되게 예쁘다. 아이고. 멋있다. 이거 진짜 낭떠러지예요? 이렇게 무섭네. 추락 위험이라고 써져 있습니다. 여기서 영상 찍다가 죽을 순 없어요. 어때? 절경 보여요? 저 보이나요? 멋진가요? 좀 멋있긴 하다. 안전지대입니다. 내려가는 거는 쉬워요. 넘어지지만 않으면 됩니다. 찬물 샤워 너무 하고 싶고요. 차가운 물이라도 먹고 싶다. 오,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이름이 뭐라고? 우와, 왕대빵 석가모니. 멋있는데? 우와, 우와, 진짜 멋있어. 소원 한번 빕시다. 오, 몸 안 법당을 가봅니다. 왠지 여기서는 촬영을 하면 안 될 것 같네요. 소원 빌고 올게요.